자, 여러분들 일단 메이플 컨텐츠고요. 이번에 감자가 메이플 컨텐츠 일단 한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카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컨텐츠 진행 도움 줄 수 있는 문화 서분들 구합니다. 오, 뭐야.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어릴 적 그 시절 당신이 인생에 스며든 메이플 스토리. 처음 만난 사람과도 오랜 친구처럼 썰을 들었고 무서운 몬스터가 있는 맵들을 탐험했으며 당신이 두 눈을 반짝이게 했던 득템의 추억들까지 작은 일에도 나를 웃게 만들고 때로는 슬픈 기억을 만들기도 했죠. 이제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메이플을 즐기시는 당신, 지금까지 메이플, 그리고 앞으로의 메이플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14일, 2021년 6월 10일, 어느새 사라져버린 추억들, 수많은 사행성 아이템과 컨텐츠들에 찌들어버린 당신과, 뭐야, 나잖아? 계속해서 찾아오는 메다타임, 현자의 훈장. 당신은 정말 현재의 게임을 즐기고 있는가?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면 루나 서버 15레벨 무궁으로 신선이 되기 위해 수련하는 이들이 모인 마을로 오시오. 어, 뭐야? 오, 감자! 야, 이제 신선이 모여드는 마을? 신선들이 수련하기 위해 모인 곳. 어, 여기 있네. 설명이 있네. 오케이. 자, 어디 있는 거야? 어, 여기 누구야? 헐, 완전 내 남친? 감자인가? 하이, 하이 디코점. 자, 들어왔습니다. 야. 어, 예, 여보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도착하셨군요. 아, 네네네. 네, 팬카페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네. 지금 당장 주시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지니어스네, 지니어스. 자, 첫 번째 미션이 있습니다. 뭐야? 감자가 나오고요. 결국 이곳에 오셨다는 건 자신이 정말 메이플을 즐기고 있는지 확인하러 오신 거겠죠. 하지만 그에 대한 답은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명호님을 위해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총 7개의 미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션이 성공 실패 여부에 따라 최종 미션이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우선 첫 번째 미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을 어딘가에 미스틱 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어에 입장 시 사냥터로 이동되며 나무에 열린 복숭아를 10개 따오는 곳이 최종 목표라고. 내가 여기 15레벨 따리로 강한 몬스터가 있으니 조심하시길. 잠깐만, 데카는 총 5개이며 기회는 다 한 번뿐입니다. 야, 사망했을 때 다시 미스틱 도어를 입장하여 입장하자마자 죽는 경우는 데카 차감되지 않습니다. 오, 다른 미션들 또한 동일합니다. 복숭아는 다음 미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대한 많이 모아오는 게 좋겠어. 아니, 10개 모으라고 하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저희 인성질이 있을 예정이니 이 점 주의하시길. 아니, 그래서 키네시스로 온 건가 설마? 마을에 이제 미스틱 도어가 있네요. 네. 자, 일단 잠깐만요. 예. 네. 비싸네. 야, 뭐해.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들어왔고. 오, 저 어떻게 이걸 따라고? 야, 어떻게 따 이거 안 따시는데. 야, 따라. 오케이. 아, 하나 나오네. 오, 야, 개꿀자리. 몬스터 아무도 없죠? 개꿀자리. 왜 안 나와? 뭐야, 왜 안 나와? 아, 이 꽝도 있어요, 이거. 아, 세 방. 오케이. 야, 두 개. 야, 간절하다. 오케이, 세. 자, 세 개 모았고. 정반대야! 남은 데스카운트 4개.
잠깐만, 이게 이 미션이 데스카운트인가요? 전체 데스카운트인가요? 전체 데스카운트입니다. 전체 데카라고요? 벌써 하나 날린 거야? 첫 미션인데? 아, 그게 아닌데? 헷갈렸습니다. 아니, 당신이 왜 헷갈려? 당신이 왜 헷갈리세요? 예. 알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어, 또 나왔는데? 어, 얘 날먹자리인데? 크크, 운영자 여기 모름. 크크, 날먹. 많이 웃어도. 자, 많이 웃어두라고? 이거, 이 자식. 자식, 뭐야, 이거. 인성질 추가. 뭐야. 인성질 뭐야. 들어왔네. 아이, 뭐야, 쫄게 하려고 한 건가? 잠깐만, 어, 얘 점프도 뛰어, 막. 뭐야, 얘 책불어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건 아니지 않나요?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제발. 아, 하지마! 하지 말라고! 하지마. 야, 억울을 끌었다, 이거. 큰일 났다. 어? 아, 너무 힘들어. 아니, 이거 드랍률 좀 오버 아닌가요, 이거? 그런 거 다 고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 뭐야! 야, 하지마! 하지 마세요! 데카 하면 안 돼! 어, 제발. 어, 저기 점프 뛴다! 야! 으아! 씨! 아! 씨! 아니, 잠깐만요. 데스카운트가 왜 5인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좀 더 잘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렵잖아요. 에이, 못 지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미션 끝입니다. 다음 장소는 리프레입니다. 리프레. 아니, 죽여놓고 끝이래. 자, 두 번째 미션 한번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우님. 복숭아는 많이 따오셨네요. 아니요. 복숭아에 대해 설명하기 전 두 번째 미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맵 어딘가에 미스틱 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어의 입장 시 무시무시한 몬스터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어, 명호님은 그곳에서 5분 동안 생존하셔야 합니다. 어. 혹시 눈치채셨나요? 어? 구해오신 복숭아의 개수는 데스카운트를 의미한다는 걸요? 두 개당 1데카? 홀수인 경우 플러스 1. 중간중간마다 맵에 부러지는 발판 인형을 먹을 시 인형 하나당 1데카가 추가됩니다. 이런 있어야지. 이번 미션은 성공 시 동료를 한 명 구할 수 있으니 꼭 성공하시길. 오, 그러면은 반올림 돼가지고 지금 7개니까 그럼 저 데카 4개인가요? 어, 그렇습니다. 아, 데카 4개. 오케이. 예. 그리고 추가로 전달 사항이 있겠습니다.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타이머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자, 얘를 10분으로 할까? 10분. 일단 10분으로 해놓고 5분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었을 시 바로 다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바로 시간 낭비 없이. 알겠습니다. 스타트! 야, 뭐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 그냥 아, 이거 잠깐만, 키네가 던지는 건가? 자, 안전지형. 잠깐만. 야, 몸 나와! 아, 이런, 잠깐만. 오케이. 야, 이거 젠 되는 순간 이거, 야, 조진다. 야, 인형 찾아야 돼. 맞다. 안 돼! 오, 잠깐만요. 인형이 없는데? 잠깐만. 아, 뭐야, 뭐해 죽은 거야. 오케이, 무빙이죠? 나 이제 다 피해버리죠? 오, 인형이다! 자, 인형! 뭐 오케이. 자, 하나 추가. 응, 무빙. 어, 뭐, 못하죠. 개못하죠. 어, 발판. 오케이, 발견. 자, 아, 뭐야. 곧. 잠깐, 넘어가. 아, 뭐해. 네, 여기서 위로 올라가 버리기. 아무것도 못하죠. 오케이, 도망가. 아무것도 못하죠? 남은 시간 1분. 남은 데카 두 개. 나 이때 여, 오! 어! 아, 야, 여기 어떻게! 아니, 여길 어떻게 가! 야! 자! 아! 제발. 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습니다. 2초! 1초! 성공! 미션 클리어. 나이스! 야, 좋았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마을 좋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다음 장소는 아쿠아리움입니다. 아쿠아리움에는 과연 어떤 미션이? 드디어 세 번째 미션입니다. 이번 미션은 단순합니다. 마을에서부터 시작해 사나운 몬스터들을 피하며 스네큐 뭐야? 피아노스 맵까지 도달하면 완료. 총 대칸이 5개며 맵 세이브 있나? 마나 회복 포션 외에는 모두 사용 불가능. 다음은 동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훈님은 동료를 단 한 명 구할 수 있으며 레벨과 직업은 제한이 없습니다. 오! 루나 서버 형님들! 루나 서버 형님들 부탁드립니다. 동료는 아이템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고, 뭐야, 몬스터를 죽이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동료는 단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하며 세 번째 미션과 네 번째 미션에서만 사용 가능하니 신중하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 자, 보자, 잠깐만. 잠깐만, 맵을 한번 보자. 자, 맵이 여러분들, 아쿠아리움에 맵이 이렇게 있어요. 위험한 바다요, 꼭. 난파섬의 무덤, 그리고 난파섬의 무덤에 급병이 있는 게 망둥어가 있거든? 이 망둥어 쉐리들한테 한 대 맞으면 그냥 훅 갑니다. 사실상 이제 스킬을 쓴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거든? 쇼브로 쉘을 쓰고 도어를 가, 쉘 효과가 뭐지? 피아노스 맵에서 미스틱도. 아니, 잠깐만. 아니, 그런 방법이. 자, 주최자님 지금 당황한 소리 여기까지 들리거든요? 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 낡은 거고. 설명할 게 있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는 길목에 달팽이 인형을 두 개 뿌려둘 것입니다. 그것을 다 드셔야 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미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맵이고요. 서쪽 바다 갈림길을 거쳐 남파섬의 무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피아노스의 동굴 안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전! 자, 데스카운트 다섯 개. 오, 얘 오자마자 쟤 뭐야? 물개들아 지나가, 물개들아 지나가, 물개들아 뛰어! 오! 와, 뭐야, 망둥어! 미친 새끼들아! 야, 망둥어 뭐야! 오, 무비! 이거 봐. 야, 망둥어 왜 날 따라와? 망둥어 왜 날 따라오냐고! 망둥어 왜 날 따라오냐고! 아! 띠발! 잠깐만요. 이거, 주최자님, 이거 까는 건 괜찮은데 왜 저한테 억울하게 끌리냐고! 에? 아, 원래 보면 따라온다고? 아, 난이도 조절입니다. 아니, 너무 어렵잖아. 아, 망둥어 선빵 캐릭이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냐? 야, 다음!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망둥어! 엉덩이 있어. 인형, 인형 왜 안 먹어? 인형. 아, 인형 있었어? 아니, 주최자님이 인형을 알려줘도 되는 거지? 너무 못하신다. 야, 나와. 야, 나오라고. 나오라고, 이 자식들아. 야, 이건 아니잖아. 아니, 이건 아니지 않나. 자, 이야. 오케이. 망둥어 나이스. 야, 망둥어 나이스. 오케이. 인형 어딨냐고. 인형 어딨냐고, 인형. 인형, 인형. 인형 먹고. 야, 망둥어. 망둥어 지금 시체돼 있다. 형님 잘 가십시오. 야, 뭐야? 망둥어 누가 잡았어? 야, 망둥어 나. 야, 아! 야, 이거 발견. 일단 발견. 일단 발견. 하나 더. 야, 이거 도와. 낚시하지 말라고. 빨리, 여기가 마지막이야. 여기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망둥어. 잠깐만. 아, 야, 나 여기. 자, 여기 지나가면 뭐 있나? 아, 뭐야? 야, 나와! 나와! 나왔어! 야, 뭐야? 아, 야, 상어 좀 치워봐, 제발! 상어 치워봐! 뭐지? 뭔 지랄이지? 영호님, 미션 성공입니다. 아, 여기까지구나. 다행이다. 아, 여기까지 가야 되는 줄 알고. 아, 미션 장소는 루디브리엄입니다. 다음 장소 루디브리엄이요. 알겠습니다. 자, 4번 미션. 반갑습니다, 명님. 지금까지 미션 많이 성공하셨나요? 드디어 네 번째 미션입니다. 깡! 이번 미션 또한 마을 어딘가에 위치한 미스틱 도어에 입장하면 저희가 준비한 필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 몬스터들을 한 곳에 모아두었으며, 오! 명호님의 몬스터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아이템을 사라지기 전까지 찾아 획득하셨나? 자자, 얘가 아니야 이거. 강한 몬스터니 무작정 들이대지 마시기. 아이템이 3번 이상 사라질 시 미션 실패이며 데카는 제한이 없지만
아이템이 사라지면 그 진이 너무 많이 죽지 마세요. 아, 이래서 동료가 필요했던 건가? 머리를 잘 굴려. 준비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느낌 좀. 아, 준비 중이라고 잠깐 미니 게임 타임. 아, 이번 미션에 자, 미니 게임이 또 하나 있네요. 미니 게임. 자, 미니 게임 봅시다. 준비 중이라 잠깐 대기 시간. 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혹시 모를 준비 시간을 대비해 미니 게임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 노잼 미리 죄송. 오늘의 몬스터는 뭘까요? 뭐야 이거? 어떤 몬스터의 실루엣일까요? 3, 2, 1. 어,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어? 합쳐놓은 것 같은데 뭔가? 가운데 뿔을 잃어버린 도도였다. 아,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뭘까요? 이거는 어? 3 릴리노우다. 릴리노우, 릴리노우. 야, 릴리노우 맞췄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릴리노우. 야, 이거 맞췄죠. 야, 아니 릴리노우 딱 봐도 실루엣이 릴리노우야. 어. 이거 뭐야? 3 자, 감자라면 이걸 버섯으로 안 놔. 이거는 이건 리본 돼지다. 슬라임이네. 좋아. 아, 잠깐만. 어, 아, 슬라임도 모자를 쓸 수 있다는 거 있죠. 뇌절이라 용궁을까 여기까지 하고 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네 번째 미션. 이번엔 제한 시간이 없고요. 동료는 한 번 사용할 수 있는데 아까 킵을 해놨기 때문에 자,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잠깐만. 자, 위치가 어, 게이트 키포고 여기는 이제 어, 아니 뭐, 아니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잠깐만. 자, 첫 번째 방법. 고모님. 네. 캐시샵 한번 들어갔다 와보세요. 네, 캐시샵 맞습니다. 메이플 포인트 20만이 안 들어왔는데요. 지금 메이플 포인트 20만 부탁드립니다. 나오세요. 아, 슈마나마. 아니. 널 속네. 그러면 도와줘 동료의 몽. 도와줘 동료의 몽. 이거는 쉘이랑 해도 받으면 딱 될 것 같거든. 자, 해도 일로 오세요. 야, 얘들아 이거 왜 잡아. 아, 누가 방해한다. 주최자님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거 채널 바꾸고 다시 할까요? 아, 이거 그냥 어차피 쉘 쓰면 깬 거니까 스튜디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쉘 지금 부탁드립니다. 쉘 지금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고고. 요, 요. 아, 깼네. 미션 성공. 아, 미션 성공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어, 아, 개쿨한데. 자, 5번. 자, 다섯 번째 미션인가? 오, 이번에 또 뭔가 있구만. 반갑습니다, 매구님. 지금까지 미션들을 진행하면서 즐거우셨나요? 이번 미션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텔레포트 월드맵을 사용하지 않고 커닝 시티까지 도착한다면 미션 성공. 야, 이것도 빡센데? 단순히 배 몇 번 타면 끝인 지루한 미션이지만 지루한 걸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아, 배 타면 되구나.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미션이 추가 조건을요. 2분 30초의 제한 시간이며 단 하나 배를 반드시 한 번 타야 된다. 아랫마을에 파는 수박을 꼭 구해오셔야 합니다. 조건을 단 하나를 만족하지 못할 시 커닝시티에 도착해도 미션은 실패니 미션을 잘 수행하면 오시. 잠깐만, 2분 30초? 일단 루트가 여기서 이제 아랫마을을 갈 수 있는 루트가 있거든요. 배를 한 번을 타야 돼. 자, 하나 여러분들 3, 2, 1, 스타트! 아유. 자, 여기서 일단은 뭐야? 여기 왜 없어? 어, 야, 야, 오케이, 나이스. 지금 여기 아무도 안 와서 몬스터 안 나오면 개꿀 때려가. 자, 여기서 일단 10초 헬리오스탑 2초. 야, 뭐 하는 거야? 안 돼! 아, 여기 몬스터 안 나온다고? 여기 원래 안 나온다는데? 아, 개꿀띠. 어, 루디브리엄이야, 루디브리엄. 수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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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야, 빨리빨리 주세요.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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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오케이. 뭐, 수박 뭐, 100개인가? 100개였나? 100개? 아무튼 다 사. 자, 100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랫마을 우물로 이제 내려가서 이제, 후, 리엔고, 리엔고. 자, 리엔에서 자, 오른쪽, 자, 배 타야 돼, 배. 어떻게든 배를 타야 돼, 잠깐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니야, 이게 배 아니에요? 어서, 어서, 어서. 빠른 이동하라고. 아, 빠른 이동하라고. 빠른 이동이 뭐야? 빅토리아 아일랜드로 간다. 어, 배 아님?
너는 이게 배로 보이냐? 이거 배지. 이거 배 아니면 뭐야 이거. 배가 아니야? 미션 실패. 어이 추하게 하지 말고 빨리 와. 컨텐츠 진행해야 돼. 진행해야. 아니 이거 배 아니? 아니 얘가 배라잖아. 배가 녹아 배가 녹아버리지 않도록 펭귄 말을 믿냐고. 당연히 믿어야 돼. 배라는데 이거 배라는데. 아니 어이가 없네. 이번에도 카페에 무언가 올려놨으니 확인하시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미션은 아이템 구하기네요. 예, 네, 아이템 구하기. 제시된 아이템 모두 구해보자. 정답이 아닌 아이템을 잘 우긴다면 통과시켜줄지도. 코닝시티에 다 있는 아이템인가요? 그걸 내가 왜 알려줘? 죽고 싶어. 아니 그럼 코닝시티로 왜 데리고 왔어요? 예. 아 일단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아보도록. 15레벨이 다 잡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겠지? 버블링이 어디냐? 버블링. 잠 버블링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버블링, 자 버블링의 꼬리. 그다음에 여기에 또 올라가는. 진짜 방송 모르네. 뭐라고요? 나 진짜 방송 모르네. 나 어둡 슬라임 방울 가져왔음. 아니 난이도가 너무 이지하잖아. 이거네 페어리 더듬이. 너무 징그럽게 생겼네 여러분들. 자 두 개 컷했고 다음은 이제 스포아의 포자. 와 근본. 아 다 찾았습니다. 다음 미션은 이제 신나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루더서분들 고생했습니다. 루더서분들 고생했습니다. 다음 나이 원래 서버로 돌아오는구만. 자 7번 수 마지막 미션입니다. 이번 미션은 저와의 정면 대결입니다. 미션은 간단합니다. 수 3페이지에 진입 후 상대가 데카웃 할 때까지 버티면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세요. 아 이거 무조건 이기지. 질 수가 없지. 하지만 이대로 한다면 재미없겠죠? 그래서 룰을 조금 추가해봤습니다. 변신 물약을 마시는 거. 초반에 설명한 미션들이 성공 여부에 따라 최종 미션의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말 기억나시나요? 미션이 성공했을 때 6개 달팽이 5개 드레이크. 야! 야 이거 조질 뻔했다. 한 개에서 4개 반레온이었어. 야! 컨트롤이 좋으신 명호님과 밸런스를 위하여 전 달팽이로 고정하였습니다. 와, 야, 오케이, 감자 좋았다. 여기 6개 맞췄죠 이번에 6개. 제 수호로 와주시길. 오케이 오케이, 10채 수호로 갑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우 씨, 선글라스까지. 노말로 뚫어야겠다. 지금 신나미 도핑 안 해서 약하거든요. 요즘 도핑 값이 이제 좀 하늘을 찔러가지고 도핑하기가 좀 아까워요. 저기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야 잠깐만 잘못. 저 미션 분명히 6개 성공했는데 왜 스페셜 발레온 변신 포션을 주는 거예요? 예. 의미를 위해서 좀 합시다. 그냥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예. 아 이건 어쩔 수 없지. 자 잠깐만. 레즈링크랑 빼셨는지? 아 레즈링크 뺐죠. 레즈링크 뺐죠. 예. 지금 구살생 죽고 싶어. 아니 빼겠습니다. 예. 시작한다. 오호. 자 300까지 배달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아 눈만 오케이 좋아요. 자 좋아. 자 먹을 준비. 오! 야 뭐야 이거 이상해. 야 발판이 와눌러가지고. 오 됐다. 자 변신 완료. 감자 대 띵온 달팽이 대 발레온. 자 감자씨 그럼 헤븐들 조언을 쓰진 않았겠죠? 당연히 썼죠. 다 듣고 말라는 말 없었는데. 아니 저는 왜 안 주세요 니마. 나이스. 자 감자 오그로. 감자 오그로 좋아요. 자 소야 저러가. 소야 저러가. 그렇지 오케이 소. 자 오지마. 야 잠깐만. 야 기다려봐. 야 잠깐만. 야 오케이. 아 빨리 태어나세요. 늦게 태어나지 마시고 빨리 태어나시라고요. 예 감자씨 왜 아 변신 상태인데 이거 그렇게. 아이고 아 이게 죽으면 이렇게 보이는구나. 죽으면 인간으로 보이는구나. 야 나 안 지나가죠. 잠깐만. 야 결계 생겼다. 잠깐만 지나가야 돼. 아 고맙습니다. 안돼 태양 닿는다. 무빙. 여기 있자. 오케이. 잘가 감자야. 니가 어그로야. 잘 뛰죠. 룰 안 돼 길만. 아니 이걸? 잠깐만. 오케이 태양한테 한번 지져졌죠 지금. 응 아 너 나가. 야 미안해. 야 개
매운 거야 이거. 사 잡아야 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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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냥 곱게 쥐죠. 벌레 컷. 키보드가 안 들려. 아 이게 마우스로 누르는 건데 뭔 키보드야. 빨리 태어나라고. 빨리 태어나라고. 어? 야 잠깐만. 어? 야 이러면 자 이러면 잠깐만. 이러면 잠깐만. 잠깐만. 아 나이스 이겼다. 판정승. 명운 승리. 너무 좋아. 마지막 영상을 카페에 올려두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마지막 영상 좋았습니다. 모든 미션을 다 헤쳐나간 턱신 마지막 영상 확인하게 되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자 4분. 야 열심히 또 만드셨네. 자 한번 같이 시청자분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미션을 완료하셨군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정말 현재의 명호님이 메이플을 즐기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겠네요. 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입니다. 방금 속으로 이게 뭔 개소리야 해서 뭐 어떻게 알았지? 자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명호님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미션들은 큰 이점 같은 게 없습니다. 사냥과 보스처럼 많은 제한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저거 거궁 뭐냐? 그렇지만 명호님은 왜 미션을 즐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과거 추억 속의 기억들을 현대식으로 재구성해 조립한 미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과거의 메이플은 많은 게 변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사람은 추억 속 메이플 스토리를 그리워하며 그때는 즐거웠지라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과거 메이플 즐기던 방식을 재현한다면 현재의 메이플에서도 그때 그 시절처럼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미션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즐거웠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지만 지금의 메이플은 많은 게 변했기에 그때처럼 즐길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메이플 즐기는 곳에서 멀어지는 명호님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에 대한 답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이 메이플을 즐기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고정관념을 벗어나 새로운 시작으로 시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니 그 시절처럼 메이플 스토리를 다시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작 스카 원정 감자. 야 복숭아 아이템은 지금으로서는 큰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미션 룰에 따라 가치가 생겼으며 명호님이 이 아이템을 좀 같이 있고 수중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옛날 그 시절처럼 사소한 요소들에도 큰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게임에 몰입했던 그때를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기본 스펙이 너무나도 높아졌기에 죽을 각오를 하고 몬스터를 구경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허약하던 그 시절 공포의 대상이었던 크림슨 발룬과 죽을 걸 알면서도 구경만 하겠다고 요리조리 피해다니던 그때를 표현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지구방위본부의 악몽을 아시나요? 한때 많은 일을 저격해 한 장로스탄과 김박사 그리고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 탑을 오르던 그 모습을 표현해봤습니다. 장로스탄 매우 아이. 혹시 여러분들은 이 장소를 아시나요? 오! 헤네시스 시장 옆에네. 시장 옆에 아 누군 올라갈 수 있고 누군 없었기에 저 위에서 아이템을 뿌리며 사람들을 놀리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이 장소를 연출해봤습니다. 아 올라갈 수 없는 곳으로. 지금은 단순히 길라잡이 월드 텔레포트 등을 이용해 쉽고 간편한 대륙 이동이 가능하지만 그때 그 시절은 기다리는 시간을 들어 배를 타며 이동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기만큼 머나먼 대륙을 여행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새로운 인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정보가 부족해 무지했던 그 시절 누군가 버린 잡템임에도 처음 보는 것이기에 수중하게 가지고 있던 순수했던 우리도 이게 무슨 아이템일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고민하던 그때의 그 모습을 재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미션 보스 몬스터를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해 단순히 보스를 잡는 거에서 새로운 컨디션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추억을 현대식으로 재구성한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말처럼 과거와 많은 게 달라진 지금도 메이플을 새로운 관점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의 가슴속. 앞으로도 많은 추억이 깃들길. 아, 우리 감자가 여러분들 또 레전드의 콘텐츠 하나 이렇게 준비해 줬습니다. 정말 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줬거든요.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아, 감자야. 너무 알찼다. 어? 감선생 유튜브에 올라갈 가치가 너무 충분하다. 와, 감사합니다. 감자 멋있다. 야, 감자 멋있다. 야, 이런 한. 그러니까 메이플의 요즘 정말로 많이 뭐 환불 사태 이런 게 다 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또 하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 추억이고 또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이 또 추억이 있고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갈 또 추억도 감자가 이렇게 또 재구성해서 또 만들었으면 감자에게 또 정말 또 감사 인사. 저도 또 감사 인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감자야 부탁한다. 유바. 야,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야지. 아, 컷, 컷, 컷. 다시. 다시. 감자야, 부탁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감자가 너무 열심히 준비됐습니다. 와, 요즘에 또, 땡큐브도 이번에 다행히 깨드림이 연습 모드랑 또 투네로 된다고, 아, 뭐야, 투네 X로, 돈의 X로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좀 무뎌졌죠? 이런 콘텐츠 준비해준 감자한테 너무 또 이제 고맙다는 말 저도 하고 싶고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감자한테 박수 한번!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했고 진짜 유바 진짜 유바